네. 하나부터 9까지 1919. 오늘은 19금 방송이 되겠네요. 아, 오늘 19금 좀 하지 말아 주세요. 충격적인 말 좀. 네? 아, 19금이란 뜻이 뭐 야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갑자기 네. 우리 김상무 님이 시장에 충격 확 주는. 그러니까 임산부 노약자 어린아이 이런 사람들은 들어봐야 되나. 아,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 김일구 상무님이 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얘기해 주는. 아, 김일구. 그런가요? 예, 네, 금지. 그런 의미입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실 금요일에 그분이시죠? 아, 김일구 상무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우리 김일구 상무님은 항상 보면 한 가닥을 남겨놓으시는. 아, 또 한 가닥 내려왔어요? 네, 그 매력입니다. 아, 올리지 마세요. 그쪽으로 미으시면 안 되죠. 그쪽으로 더 내려와. 이렇게 미세요. 예, 한 가닥의 매력. 항상 사람이 완벽하면 또 조금 접근하기 어렵고 뭐 이럴 수 있는데 항상 한 가닥을 남겨주시는. 여지를 주시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네, 우리 김영우 상무님. 근데 오늘 몰타기 얘기를 좀 해주신다고요. 네. 그 제가 이제 뭐 아직 여신 양적완화 이야기를 끝낸 게 아니라서 인플레이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어떤 분이 또 인플레이션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시기도 했고 근데 그건 다음번에 하고. 근데 몰타기. 네, 몰타기. 몰타기 이야기를 제가 해야 되겠다라고 느낀 거는 이거는 네. 뭐. 사실 저는 처음에 이 방송을 시작할 때 이게 주식 하시는 처음 하시는 분들의 방송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죠. 예. 예. 때문에 이제 상당히 오랫동안 주식을 해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레벨에 맞춰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에 보니까 그 처음 하시는 분들 아, 새로 들어 많이 늘었어요. 맞습니다. 네. 네. 그 동학개미 운동 여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난달에 그 카카오뱅크 대출이 1조 원이 거의 1조가 늘었대요. 아, 그래요? 그, 예, 카카오뱅크가 직장인 대출만 그렇죠. 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빚을 빌려 가지고 주식 투자에 나서는 직장인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주식 투자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처음에 제일 중요한 게 네. 이것만 지켜도 큰 실수를 안 하는데 그게 이제 자기 투자 금액의 한계를 딱 정해 놓고 명확하게 1년 동안은 이 이상 절대 안 한다. 그리고 나는 절대로 물타기는 하지 않겠다. 이 두 가지만 해도 근데 뭐 두 가지가 서로 걸리는 거긴 하면 두 가지만 해도 크게 손실을 보지는 않는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경험을 쌓아감에 따라 자기 투자 스타일을 바꿔 가면 되는데 아까 이제 정프로님하고 김프로님 두 분이서 뭐 떨어지면 싼데 사는 게 좋지 않겠는가. 뭐 김프로님은 아니 나는 올라가는 거 사는데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그 경험이 쌓이면 각자의 스타일이라는 게 나와요. 근데 저는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김프로님처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아, 처음 하시, 아, 우리 김프로님이 초보군요. 아니요. 그건 이제 나중에. 초보가 아니라 초지일관이지. 나중에 스타일은, 본인의 스타일은 본인을 찾아가실 건데, 네. 근데 처음에 이제 김프로님처럼 시작을 하는 게 롱런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롱런 하는 방법이에요? 예. 그래도 제가 이제, 그나마 제가 제일 자신있어 하는 게, 대한민국에서는 투자자를 제일 많이 만나봤다. 그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다. 저는 손실 많이 보신 분들도 저한테는 왜 본인이 손실을 입었는지 이야기를 많이들 해주셨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례를 쭉 모아봤는데 네. 그 결과 거의 대부분의 사례가 물타기에서 비롯되더라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 추격 매수도 아니나 그 주식이 너무 좋다고 해서 내가 샀다가 네네. 그래서 손실받지가 아니고 그래서 물렸잖아 이렇게 되거든요. 그 결정적인 단점 물려서 물타기 들어가다가 네. 커진 거예요. 처음에 올라가는데 주식을 사봤자 얼마나 사겠습니까? 처음에 살 때 올라가는 주식 사는 거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다가 한 방 다 질러버리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지. 예, 근데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손이 나가지기 시작하는 게 물타기인데 네. 일단 제일 처음에 물타기하고 분할 매수는 일단 구분하겠습니다. 네. 분할 매수하고 물타기는 다른 거예요. 계획의 유무입니까? 아니면? 의도의 차이죠. 아, 의도의 차이. 예, 사고가 났는데 이게 의도적인 사고냐 아니면, 의도하지 않은 단순한 실수냐.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거든요. 네. 예,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고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집행유예로 나오고 어떤 사람은 중형을 받고 하는 거는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했다, 의도하지 않았다, 분할 매수와 물타기는 의도의 차이인데 그거는 남이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본인은 알 겁니다. 내가 이거 처음에 살 때 분할 매수하려고 샀다. 떨어지면 더 사시면 돼요.
그거는 어디다 적어 놓으세요. 본인의. 네. 우리는 기억을 자꾸 바꾸거든요. 우리가. 이 때문에 아니 적어 놓으시고 분할 매수 하시는데 네. 그게 아니고 내가 처음에 어디다 적어 놓은 게 아닌데 분할 매수 얼마 정도 할 거다. 어느 만큼 떨어지면 그거 아닌데 떨어졌을 때 사는 거 이거 물타기입니다. 아주 심플하네요. 오늘. 네. 아주 심플합니다. 어디 써놓은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또 한 가지 구분해야 될 게 뭐냐. 많이들 혼돈을 하시는 게 이게 가치 투자하고 혼돈이 돼요. 왜냐하면 올라가던 게 가격이 푹 떨어지기 시작하면 싸다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전 마진 뭐 이런 이야기도 하기 시작하면서 싸니까 산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내한테 어마어마한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고 이거는 장기 투자 들어갈 거야. 얼떨결에 장투가 되는 겁니다. 그냥 한 5% 먹겠다고 들어갔다가 얼떨결에 장투가 돼버리고 나중에는 이제 강력한 주주가 돼서 주주 운동까지 하시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아니에요. 이건 그냥 물타기입니다. 아주 사소한 차이처럼 보입니다만 이게 제가 볼 때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아주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그 일단 가치 투자하고는 다른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게 분할 매수하고 다른 거고 이게 물타기 자 오랫동안 물타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는데 이게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네. 네. 그래서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 뭐 이런저런 공부도 많이 하시고 신과 함께 방송도 많이 들으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는데 네. 저는 신과 함께해서 심리 전문가들을 좀 불러서 아 심리 전문가? 네. 얼마 전에 그런 아, 그거 괜찮네. 그런 책도 쓰신, 누가 쓰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우리 인간의 뇌는 구조적으로 투자에 적합하지 않다. 아, 네네네네. 네. 그분도 한번 초청해 보시고, 그 다음에. 미국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예. 우리나라에서. 생각에 대한 생각. 뭐, 우리나라에도 누군가 있겠죠. 있겠죠. 네. 예. 네. 그 다음에 카이스트에서 뇌가 가시는 분도 오케이. 계시는데, 저는 이제 제일 해보고 싶은 게, 그분을 만나면 제일 해보고 싶은 게, 네. 주식 투자에서 정말 성공한 사람들의 뇌와 실패한 사람들의 뇌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거 이제 설계를 잘하면 네. 뇌과학자들이 보통 그런 실험 설계를 하는 설계를 잘하면 이 차이를 알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 어떤 방식으로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식 투자에 성공한다.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실패할 확률이 높다.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이론을 공부하고 지식을 공부하고 오늘 어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움직일 것 같고 이걸 하는 것 이전에 네. 우리 뇌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뇌 사람. 근데 물타기라는 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엘리자베트 퀴블러 로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 이런 일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까지 몇 개의 단계를 거친다고 아, 네네. 처음에 이제 부정. 부정부터 시작을 합니다. 부정. 주가가 떨어져요. 내가 그거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샀겠죠?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샀으면 분할 매수입니다. 어디든 적어놨겠죠. 이거 떨어질 거니까. 근데 혹시 모르잖아. 그냥 올라갈지. 그래서 내가 조금만 사고 기다린다가 아니고 어디서 놓은 게 아니면 떨어지는 순간 이거 아니야. 내가 올라간다고 샀는데 이게 떨어지는 것 자체가 아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부정. 내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잘 안 하죠. 네. 그다음 단계 분노를 하는 거. 이것들이 나를 뭘로 알고 내가 그래도 뭐 저기 이거는 좀 하는데 이런 분노의 단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타협하게 되고 우울 증상이 오기 시작하고 다 거치고 난 다음에 받아들여 아 그래서 가격이 떨어졌구나. 근데 우리가 들어가는 물타기는 이 부정과 분노 단계에서 자기 감정으로 들어가는 행동이에요. 물타기가 네 나의 이성적인 영역에서의 판단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랬으면 애초에 써놨겠죠. 분할 매수 이렇게. 아니면 아주 경험이 많고 훈련이 잘 된 가치 투자자가 샀을 겁니다. 근데 주식을 그렇게 오랫동안 하신 분이 아닌데 이게 가격이 떨어질 때 들어갔다. 그거는 부정과 분노의 감정이 나에게 행동을 하라고 한 거거든요. 이거는 지금 우리 저 청취자분들이 우리 지금 다 순살 치킨으로 만들려고 그러냐. 왜 이렇게 자꾸 뼈를 때리냐. 아니, 다 자기 얘기네 지금 보니까. 나 연구했냐. 뭐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 제가 정말 오랫동안 연구했습니다. 예. 정말 오랫동안. 그런데 이게 길어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아 그래서 떨어졌구나 다음에는. 아 물타기를 오래 하다 보면. 예, 물타기 네. 오래 하다 보면 계속 떨어지겠죠. 그런데 네. 어느 순간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손절매가 안 나가요. 손절매가 안 나가고 왠지 오랜 시간 동안에 그래서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큰 증권사에서 큰 증권사에서 이제 그 개인들의 계좌를 쭉 다 열어봤더니
뭐 거의 뭐 대부분의 계좌가 지금은 주가가 뭐 반토막, 4분의 1토막 90% 떨어진 이런 종목 몇 개 들어있고 그냥 다 멈춘 계좌. 우리가 활동 계좌 이렇게 표현하는데 비활동 계좌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 대부분 살이 나와요. 네. 그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이제 본인이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보니까 더는 못 사겠다라는 거죠. 그 단계로. 예, 그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호주에서 유명한 실험이 있었어요. 실험이 아니고 유명한 사례가 있는데 어떤 뭐 대기업의 중역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행복한 가정생활을 꾸려가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사고를 당했는데 뇌를 다쳤는데 네.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을 결정한다고 하는 대뇌를 다친 게 아니고 우리의 감성과 관련된 이제 중간에 위치한 뇌를 다쳤답니다. 근데 이게 다른 데는 문제가 없었고 그래서 몇 달간 입원 치료하고 난 다음에 퇴원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했대요. 네. 그게 이제 심리학자들로서는 이건 엄청난 사례인 거죠.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을 쭉 추적해봤더니 한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회사에서도 그만두고 그 가정에서도 이제 이혼하고 그렇게 살아가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 동료들한테 물어봤대요. 이 사람이 사고 전후에 어떤 변화가 있길래 그러느냐 그랬더니 직장에 이제 직원들이 그러더랍니다. 아니 도대체 답답해서 일을 못 하겠어요. 사람이 결정을 못 해요 그러더랍니다. 아, 결정장애. 결정을 못 해요. 네. 도저히 답답해서 그 전에는 그렇게 뭐 일을 잘하고 이건 이렇게 합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거 해봅시다. 아 그래요? 이거 조사해 보시고 그런가? 이거 조사해 보시고 이것만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이혼한 와이프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도저히 답답해서 못 살겠다. 의욕도 없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 또 뼈 때린다는 얘기 막 나오겠다. 네. 이게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아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뇌 우리가 흔히 IQ 테스트를 하죠. 네. IQ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EQ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감정. 감정을. 네. 어떻게 보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많은 부분은 우리의 IQ 대뇌는 우리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스텝 같은 거죠. 사령관님 이건 이렇습니다. 지금 오늘 날씨가 흐려서 비행기가 못 들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의. 네. 그럼 다른 식으로 첩보를 수집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 대뇌고 중간에 들어가는 우리의 감성적인 뇌는 그래서 행동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는 결정을 내리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우리의 감성이라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쪽 영역을 다치게 되면 사람이 감성적으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판단을 이상하게 내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행동을 잘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한 사흘 동안 생각한 게 아닌데 손이 나가는 거는 내가 이성적으로 행동했다기보다는 감성적으로 행동하는 영역이라고 봐요. 이 때문에 물타기라고 하는 건 거의 대부분 손이 그냥 나가는 거거든요. 네. 손이 그냥 나가는데 제가 예전에 손발을 묶어야 된다라고 표현했던 이유는 손발을 꽁꽁. 네, 그거는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게 정말 좋은 가격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그냥 그렇게 행동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EQ 영역인데 IQ 영역이 아니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쪽 영역이 훈련이 안 돼 있거든요. 학교에서 공부한 것도 아니고. 뭐 해병대 캠프도 이런 걸 하는 건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늘 지금도 보시는 방송도 이 IQ 영역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런데 투자의 세계에서 실패와 성공을 좌우하는 아주 큰 차이는 저는 네. 이제 그걸 뇌과학에서 조금 다뤄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패와 성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론이나 이런 게 아니고 이게 감정에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 내가 함부로 손이 안 나가는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건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아마도 뇌가 뭔가 하여튼 좀 다르게 생긴 사람들이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런 사람들이 투자를 아마 태어날 때부터 잘하게 돼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든 주식시장에서 그래서 계속 살아남으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네네. 본인의 EQ가 이쪽으로 이제 커져 나가겠죠. 이것도 경험을 통해서 충분히 만들어진다고 봐요. 아, 훈련을 통해서. 예, 네. 그렇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아야 됩니다. 네. 오래 살아남아야 되는데 이번에 뭐 동학개미 운동이 성공했다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수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그 1894년에 동학농민 운동이 있었잖아요. 네. 3월달에 1차 봉기는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아, 사모님 보실 때도. 네. 그래서 네. 이제 전주성까지 점령을 했었고. 네. 4월 달에는 황토현에서 관군을 크게 이기는. 아, 진짜 동항 얘기하시는 거군요. 네. 아, 1894년. 전주성, 참고로 전주성 안에 저게 있어요. 국민연금이 지금. 전주성 안에. 그런데요.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5월 달쯤 되니까 이게 4월 말부터는 관군하고 동학 농민군 사이에 너무 전투가 잦고 쌍방 피해가 너무 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5월 8일 날 서로 협약을 맺고 해산을 해요. 1차 동학 농민 봉기를 해산을 하죠.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근데 2차 봉기가 이제 9월 달이죠. 여기서 제 말씀이 전부 다 음력 날짜인데. 9월 달에 2차 봉기는 반외세 투쟁을 기치를 들고 일어나는데 네. 잘 아시다시피 그의 양력으로 12월 5일 우금치 전투에서 결국은 이제 동학 농민군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동학 농민군 자체가 소멸하죠. 그렇죠. 네. 거의 한 전멸하는 번의 전멸. 그렇죠. 한 번의 성공으로 이쪽은 어떻게 보면 조금 그래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좀 감성 영역이 커져 있었던 것이고 관군이나 일본군은 이 한 번의 실패를 보고 이성적으로 전술 전략을 따로 짜고 갔던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역사에서는 그런 이야기합니다.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다. 어떤 역사학자 그런 이야기하던데 그런 경우는 역사 속에 정말 정말 없는 경우래요. 그래요? 네. 역사 속에서 정말 정말 많은 사례는 네. 조그만 성공이 커다란 실패를 낳는다. 거봐 먹고 있을 때 사야 된다니까. 아, 조그만 성공이 커다란 실패를 만든다고요? 네. 아. 조그만 성공이 감성 영역을 키워버리는 것이죠. 아.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식의 생각을 만들어버립니다. 아, 겁을 상실하게 만들고. 네.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이성의 영역을 일단 닫아놓고 감성적으로 생각을 하게 만들고 그냥 손이 습관적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문제를 낳는 거예요. 제가 볼 때도 이번에 동학 뭐 이걸 개미 운동이라고 하든 아니면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상당히 좋은 가격대에 들어와서 성공적이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될 게 그다음에 올해 가을에 2차 유행이 있을 거냐. 아마도 2차 유행이 뭐 전문가들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가능성은 높은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러십니다. 아이 그 주식 전문가라는 사람들 맞추는 거 못 봤다. 근데 주식 전문가는 못 맞추는 거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들이 행동해서 만든 게 주가 아닙니까? 네. 근데 바이러스 학자들이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저는 믿어요. 듣는 이유가. 바이러스는 생각이 없는 입자들이거든요. 아침에 오늘 몇 시쯤에 해가 뜰 거예요라고 맞추는 것과 비슷하게 맞춥니다. 바이러스는 생각이 없는 애들이기 때문에 얘들이 입자가 의식이 없는 입자를 다루는 자연과학은 그 다음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인간 세상은 이게 사람들이 다 생각이 있잖아요. 네. 얘가 어디로 튈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전망하는 전문가가 못 맞춘다. 이거는 저도 이제 뭐 그런 걸 늘 느끼기 때문에 주식을 이야기하는 사람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라고 받아들이시는 게 정답인데 근데 이제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저는 깊이 새겨들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아마도 그런 우리가 그 보건 의료 영역에서의 전문가들은 아마도 그 발생이 하더라도 최소한도로 이제 그 충격이 최소한도로 하도록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을 네.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 2차 충격이 오더라도 그게 충격의 강도는 이번하고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작습니다. 아, 그리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 2분기에 참혹해요, 지표 자체가. 네. 그래서 2분기에 실적이 나오는 7월 달에 7월 달에 실적이 나오면 이게 눈이 돌아갈 정도로 참혹한 실적이 나오게 됩니다. 2분기 GDP보다도 더 실적이 참혹한 실적이 나오겠죠. 1분기보다 훨씬 더. 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 기대를 하느냐면 아유, 2분기에 끝났어. 3분기부터는 좋아질 거야. 급반등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7월 중순 말쯤 되면 대충 실적이 나오죠. 근데 8월 달에 가서도 이게 바이러스가 잠잠해지지 않는 거예요.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차 유행에 우리가 대비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 사람들이 3분기도 급반등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번에 상승 이 반등장이 지금 이제 박스권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한 번 더 조정의 여지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근데 그게 언제일지는 우리 모릅니다.
언제일지 모르고.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우리 사회가 또는 인류 전체 이런 과학자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주식시장도 그만큼 조정을 받고 할 수는 있죠. 네. 근데 어쨌든 주식은 우리가 갖고 있으면 언젠가는 내가 갖고 있다가 생각지 못하게 주가가 하락하는 일이 발생하는데 제일 피하셔야 될 거는 지금 이제 주식을 시작하셔서 일단 돈을 버는 것도 버는 거지만 오랫동안 여기서 활동을 하시고 살아남아야지만 되는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물타기 습관을 안 하시면 떨어지면 떨어지는가 보다. 아이고 손실이 나네라고 받아들이고 내 감정에서 부정과 분노와 그 다음에 타협과 우울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성적인 판단을 내가 할 때까지 좀 기다리고 보셔야 되는 게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물타기가 위험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공부를 뭐 인터넷에서 그런 식으로 글 쓰시는 분들 많던데 가치 투자라는 것부터 배워요. 가치 투자. 근데 저는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치 투자요? 네. 가치 투자라고 하는 게 전문가들이 하는 건 좀 다릅니다만 가치 투자는 어떤 걸 갖고 있느냐면 쟤들은 모르는데 나는 알아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그 가격이 왜 저렇게 낮겠습니까? 뭔가 이유가 있겠죠. 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치 투자자는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저게 싸다고 생각합니다. 왜? 아니 저게 싼 이유가 다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사람들이 바보다라는 게 은연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운전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남들이 찾지 못하는 뭔가를 나는 찾아서 네. 남들보다 훨씬 더 싸게 샀다 이거를 이제 생각한다는 거죠. 가치 투자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가치 투자가 아니고 이거는 정신 승리라고 봐야 됩니다. 이것도 이제 정신적인 점점 19금으로 가고 있어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아침부터 이렇게 자꾸 네? 뼈들 때려 죄송한데 저는 꼭 해야 된다고 봐야죠. 저를 미워하셔도 바로 나오면 이제 페이스북에 도배됩니다. 저를 미워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만 저는 사랑을 받고 미움을 받고를 중요한 게 아니고 이번에 뭐 동학개미운동이라고 참전하신 분들이 긴 시간 동안 살아남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저희 고객도 대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저희 증권업계에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하는 마음에서 네. 단기로 이분들이 손실을 입고 떠나는 것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를 네. 미워하셔도 좋은데 네. 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정신승리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운전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당신은 이 평균적인 운전자보다 운전을 잘하십니까? 물어보면 아 잘하죠. 저는 잘해요. 7, 80%가 나는 다른 사람도 운전 잘한다고 이야기해요. 나는 못한다 그러는데. 네. 대학 교수님들한테 당신은 다른 교수들보다 그 강의를 잘하냐고 물으면 역시 대학 교수님도 좀 더 높더라고요. 90% 아. 이상이 다른 애들보다 내가 잘하지라고. 내보다 잘하는 애는 10%도 안 되라고 말씀을 하신대요. 네. 이게 이제 우리 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희 나의 뇌와 나는 좀 다른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나의 뇌는 프로그램화가 되어 있습니다. 빌트인된 어떤 게 있는데 그거는 1번이 생존이에요. 생존입니다. 뇌는 끊임없이 내한테 생존을 제일 중요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먹고 먹는 거 그다음에 이제 위험에 처하지 마라. 그다음에 먹는 거 챙겨 먹어라. 그다음에 번식하라. 이런 것들이 뇌가 뇌 애초에 처음부터 그렇게 빌트인돼 있대요. 네. 그렇기 때문에 뇌는 나한테 이제 어떤 생각을 자꾸 하게 하느냐면 내가 사회적으로 난 걔보다 못한 것 같아 이런 식의 생각이 들잖아요. 그때 뇌는 아니야, 너 정말 대단한 애야. 라고 생각을. 그게 오히려 우리 생존에는 도움이 된다 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애 키우는 엄마들한테 물어보면 아니 우리 애가 친구 잘못 만나서 그렇지. 원래는 공부 잘한다니까. 아 뭐 그 얘기까지 하고요. 이게 네. 모든 사람들한테 다 있습니다. 주부들한테도 뼈 때리네. 네, 이 모든 사람들한테 다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거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뇌가 그렇게 되게 돼 있다라는.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는 가치 투자라고 하는 걸 배울 때 이게 아주 저기 훈련이 잘 된 분들은 이 EQ가 이만큼 된 분들은 진짜 가치 투자 종목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대학에서 이런저런 거 뭐 책 한두 권 보고 또는 뭐 커뮤니티 또는 독서 모임에서
좀 보고 시작하신 분들은 네. 이 본인의 EQ가 얼마나 자기의 IQ를 통제하고 있는지의 생각을 못하고 그냥 자기가 하는 게 가치 투자라고 생각하고 남들은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깔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거는 훈련이 안 된 사람도 하는 거예요. 그냥 아니 싸잖아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로 조심하셔야 될 게 PBR이라고 봅니다. PBR. PBR. 북밸류 장부 가치에 비해서 이거 싸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한국 투자자들한테 진짜 위험하고 이머징 투자하는 투자자들한테 진짜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장부에 이만큼 기록돼 있다고 해가지고 이게 꼭 시장 가격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장부에는 1조인데 시장 가격은 2천억밖에 안 한다. 이게 잘못된 거냐? 싼 거냐? 아니면 시장이 그렇게 만들었으니 맞는 거냐. 근데 저는 1번을 뭐 들어보시면 느끼시겠습니다만 시장이 맞다. 그래, 시장이 맞다라고 받아들이자가 1번입니다. 네. 이게 잘못됐다가 아니고, 그래, 시장이 뭔가 생각하는 게 있으니까 저렇게 만들어놨겠지. 왜 이렇게 만들어놨을까요? 이만큼은 자산은 있고 설비는 있지만 돈을 못 번다라는 겁니다. 1조가 있는데 8천억은 돈을 못 버는 자산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2천억이 되는 거죠. 물론 시장이 정말 잘못돼서 사람들이 뭘 잘못 알아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사람들이 다 맞추나요? 그거 아니거든요.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맨날 다 틀리겠습니까? 이렇게 이런 종목들이 그렇게 바닥에 깔려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워렌 버핏이 뭐 이쪽 투자의 세계에서는 대장이죠. 대장인데 워렌 버핏이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그 워렌 버핏이 1984년에 그 콜롬비아 비즈니스 스쿨 매거진에다가 쓴 글이 있습니다. 그 구글에서 찾아보시면 나와요. 워렌 버핏 그 제목이 뭐냐면 그레이암 도드 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레이암과 도드 마을을 이런 표현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벤자민 그레이엄하고 스승이죠. 예, 데이비드 도드라는 두 사람이 네. 1931년인가 증권 투자 처음으로 이게 그 회계를 갖고 회계 지식을 갖고 그러니까 기업을 회계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한 책을 썼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 이후로 이제 2차 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벤자민 그레이엄이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강의를 열고 애들을 가르치는데 1954년에 그러면서 이제 1단의 애들을 그 가르친 애들을 데리고 우리는 그걸 이제 부티크라고 하는데 조그마한 회사를 만들어 투자를 시작해요. 네. 그때 이제 그 워런 버핏이 자기는 꼭 이 회사에 들어가겠다고 지원을 했는데 벤자민 그레이엄이 너는 고평가됐다라고 안 뽑아주더랍니다. 근데 버핏을? 예. 몇 번을 이제 해가지고 결국은 고용이 됐고 그 회사가 1954년부터 57년까지 존속을 하고 그 다음에 다들 독립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워렌 버핏이 자기는 그 이후로 계속 투자를 했으니까 네. 20년 이상을 계속 투자를 했으니까 근데 자기가 성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적이 어디서 나온 건가라는 걸 이제 혹시 그때 벤자민 도드한테 배운 거 그 영향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당시에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4명을 찾아가지고 봤더니 이 4명이 다 20몇 년을 투자를 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수익률을 다 뽑아 넣어서 올려놓은 게 그 1984년 워렌 버핏의 그 저기 콜롬비아 비즈니스 스쿨 매거진의 글입니다. 4명 다 너무 환상적이더라는 거예요. 너무 환상적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가치 투자의 시작입니다. 근데 전제가 뭐냐면 벤자민 도드한테서 배웠다는, 벤자민 도드의 마을에서 태어난 애들이다. 그 글이 제일 처음 뭐라고 나오냐면 이게 확률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냐. 확률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식의 훈련을 몇 년에 걸쳐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이 사람들이 활동하던 시기에는 동학 개미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도 없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보의 편차가 좀 예, 사람들이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이걸 모르겠냐? 예, 진짜 몰랐다는 겁니다. 그때만 해도 내만 알겠냐? 진짜로 걔들만 알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동학 개미도 있고 뭐 카카오뱅크에서 돈도 자꾸만 빌려주고 있고 그다음에 뭐 인터넷도 저렇게 모든 정보를 다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뭐 각 언론에서 기자분들도 얼마나 많은 기사를 씁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무엇인가 반영 안 된 게 있을 거야. 누군가는 아는데 뭐 있죠.
그게 미공개 정보 이런 건 있습니다만 그런 걸 제외하고 옛날에 워렌 버핏이 성공했던 것 같은 그런 가치 투자의 세계는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세상은 바뀌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 투자라고 하는 거는 워렌 버핏이 성공했던 시기보다도 훨씬 더 성공하기가 어려운 거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그거보다는 제시 리브모아의 방식을 택하자. 무슨 제시 리브모아. 세실 리브모아. 제시 리브모아라고 미국의 전설적인 트레이더가 있습니다. 아, 그 자살하지 않았어요? 결국 자살했죠. 결국 자살했는데. 아, 이거 19금이야. 또 워런 버핏보다 제시 리브모아가 더 좋다는데? 아니, 근데 예. 제시 리브모아가 자살한 건 1935년인가 그래요. 근데 예. 이 제시 리브모아 그 저기 어느 주식 투자자의 회상이라고 책이 예. 있습니다. 예. 그게 제시 리브모아 이야기도 아니다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예. 제시 리브모아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제시 리브모아가 14살에 1890년대에 주식 투자를 시작을 합니다. 예. 아무것도 배운 거 없어요. IQ 뭐 이쪽으로 훈련받은 게 없는데 얘가 그때는 이제 거래소라고 하는 게 뉴욕에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사설 경마장 같은 거였거든요. 미국 지방에. 그래서 여기서 막 그 저기 하우스하고 거래를 하면 30분에 한 번씩 전보가 날라와서 가격을 쭉 시세를 적어주고 거기 따라 정산하고 뭐 이렇게 했대요. 근데 제시 리브모아가 14살에 이제 고아인데 이 사설 거래소에 구두 닦으러 들어간 거죠. 네. 근데 그 주인이 보니까 얘가 숫자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더라고요. 그런 애들 있지. 예. 그래서 우리 30분에 한 번씩 저 전보로 시세가 들어오는데 불러줄 테니 네가 칠판에 빨리 적어라. 네. 그 얘가 이제 그걸로 지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칠판에 적는데 제시 리브모아가 칠판에 막 적다 보니까 이거는 지금 추세적으로 떨어지고 있네. 올라가고 있네. 당시에 차트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얘가 머릿속에 차트를 그리기 시작한 거죠. 차트를 그리면서 이거 이제 다 떨어진 것 같아요. 올라갈 거예요. 확실하게 맞춰버리기 시작. 네. 그래서 거기 사설 경마장에 그 거래소 오는 사람뿐만 아니라 제시 리브모아도 어마어마한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그걸로요? 네. 이게 새로운 정보죠. 새로운 기술인 겁니다. 당시로서는. 아. 지금이야 차트라는 게 너무나 뭐 흔하게 있습니다만 네네. 차트를 보는 사람 그 차트가 없는 세상에서 차트를 보고 야 이게 지난번하고 이번에 두 번이나 하락 시도를 했는데 막내 누가 사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근데 지금은 뭐 이런 게 아무런 의미가 없죠. 여기는 이제 공개된 정보일 뿐이니까. 그러니까 제시 리브모아는 그러니까 거의 40년간에 엄청난 성공을 한 사람이에요. 누구는 네. 그런 이야기 하는데 월스트리트에서 혼자서 그렇게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은 지금까지도 없다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근데 제시 리브모아가 어떤 투자 패턴이었냐면 네. 물타기가 아니고 완전히 정반대의 투자 패턴입니다. 어떻게 해요? 샀잖아요. 네. 샀는데 떨어지면 내가 잘못 생각했는가 보다. 팔아요 무조건? 네, 팔아버립니다. 손실을 끌고 가지 않습니다. 공매를 쳐버리지 공매. 네? 공매. 이 사람이 공매로 돈을 엄청 벌었다고. 그러니까 공매. 샀는데 이게 떨어지면 공매를 친다고요? 아니요. 일단 샀는데 떨어지면 내가 잘못 생각했다라고 정리해버리는 겁니다. 아, 일단 팔고. 아니 내가 제대로 종목을 골랐는데 떨어지네 더 사자는 물타기거나 가치 투자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은 내가 사는데 올라가잖아요. 야, 내가 시장하고 생각이 같네? 더 삽니다. 시장을 읽으려고 한 것이죠. 내 판단이 아닌? 네, 내가 맞다가 아니고, 왜냐면 제시 리브모아는 학교를 다닌 것도 없고 자기가 배운 게 없기 때문에 자기는 시장의 감각을 읽으려고 들었지 자기의 판단으로 시장을 이기려고 덤벼들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더 사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피라미드 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피라미드 기법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기도 했고 마지막에는 이 피라미드 기법 때문에 두 번인가 파산을 하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파산했을 때는 첫 번째 파산을 했든가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뭐 자기 가족 명의로 돈도 좀 많이 돌려놓고 뭐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근데 어쨌든 이게 제가 이제 뭐 저기 경험이 많이 쌓이시고 하면은 자기의 패턴을 찾아가실 건데 네. 이 제시 리브모아 패턴이 근데 이걸 빈번하게 하잖아요. 아무거나 막 샀다가 손절하고 이러면 그러면 결국 손절한 금액으로 몇 달 이내에 이제 계좌가 깡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종목을 고르게 될 거예요. 근데 물타기 한다고 생각하면 그냥 샀다가 떨어지면 또 사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종목이 쉽게 손이 나가요. 근데 이게 훈련이 돼 있으면 감성 영역에서 훈련이 돼 있는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면 그런 거 정도는 대충 알아서 하죠. 근데 뭐 처음 해보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지금 1차 통합농민군의 봉기와 비슷하게 그 시장이 어느 정도의 상승이 끝나고 뭐 여기서 촥 치고 올라기보다는 아마 박스권에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러면 그동안에 봤던 것과는 달리 시장이 재미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 손이 빈번하게 나가는 행동부터 시작을 하죠. 아, 시장이 재미없어지면?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물타기에 들어가게 되고 근데 그 물타기라고 하는 거는 처음 주식하시는 분들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방식이고 근데 그걸 가치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네네.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가 있대요. 프로스트가 쓴 시인데 가지 않은 길. 저희 때는 그 중학교 때 교과서에도 실린 시입니다. 네. 그게 뭐 그런 거예요. 내가 아침에 산책을 나갔는데 내 앞에 두 갈래 길이 놓여 있더라. 여기랑 여기랑 보니 뭐 이거 이 길이랑 저 길이랑 똑같이 비슷해 보이는데. 근데 나는 어느 하나의 길을 택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먼 훗날 되돌아보면서 나는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다. 그날 그 길을 선택한 걸로 나의 모든 것이 바뀌었다고. 근데 나는 그 길을 왜 선택했다고 마지막에 이야기하느냐면 남들이 덜 간 길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가지 않은 길에 대한 시 내용인데 네. 그래서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 구절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 저 도전 정신. 남들이 덜 간 길을 자기가 헤쳐나갔다. 남들이 다 가던 길로 가서 성공하면 뭐 그것보다 내가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서 성공하면 그 얼마나 기쁨이 크겠냐. 실패해도 네. 남들이 가지 않은 길 나는 갔다. 도전 정신을 높게 산다. 네. 뭐 이런 이제 그 미국 그래서 미국인들 가장 사랑하는 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2013년에 미국에서 책이 하나 출간이 됐어요. 이 시에 대한 책입니다. 네, 그런 얘기 아니다. 예, 그런 이야기 아니다 이거. 네. 이 프로스트의 이 시는 가지 않은 길은 야 중간에 봐라. 이 시의 중간이 그 중간하고 끝이 좀 달라요. 중간에 뭐라고 나오냐면 두 개의 길에 대한 묘사를 하면서 둘 다 비슷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놓고 마지막에 가서 남들이 덜 간 길을 갔대요. 아니 남들이 덜 간 길이지 어떻게 알았냐고. 앞에서 한 이야기도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심리학을 다룬 거다라는 겁니다. 이 시인은 프로스트 시인은 이걸 본인이 생각해 이 두 갈래 길을 보면서 내가 지금 무슨 길을 선택을 하겠지만 아 나중에 나는 그걸 정당화시키겠구나.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이라는 걸 정당화시키게. 그러니까 자기의 의식의 흐름을 스스로 읽고 그걸 실어 썼다라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심리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그게 2013년에 이제 미국에서 뭐 큰 인기를 얻기도 했지만 이게 이제 미국 사람들 상당히 당황하게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물타기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갔을 뿐이다. 근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네.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렇게 이제 어떤 걸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지 마시고 그냥 시장을 읽는 데 네. 초점을 맞추시고 그래서 제가 뭐 빈번한 매매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요즘 잘 아시죠? 증권회사 뭐 많은 증권회사들이 수수료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나와서 뭐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사라 팔아라라고 해서 2008년에 그것 때문에 2008년 이후로 유럽이 미피드2라는 걸 만들었어요. 금융상품 판매가 하는 새로운 규제인데 이거는 뭐냐면 애널리스트들이 2008년 금융위기의 책임이 크다. 얘들이 뭐 주가를 뻥튀기 시키려고 뭐 엄청나게 매수 가격을 올려가지고 목표가를 올려가 매수하라 네. 매도하라 이러면서 시장 혼란을 키웠다라는 생각을 갖고 애널리스트가 기관 투자자에 가서 이제 설명회를 했는데 기관 투자자가 보상을 하려면 애널리스트한테 직접 회사에 월급 주는 계좌로 해라. 펀드에 그 펀드 계좌의 돈으로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미피드2예요. 네. 우리나라도 이제 증권회사들이 수수료를 안 받는 걸로 이것과 똑같은 행동을 하죠. 그러니까 네네. 뭐 우리가 이제 증권회사 애널리스트들이 사라 팔아라 해가지고 시장의 변동성을 키워가지고 증권업계가 좋아지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 증권업계가 많이 하는 게 이제 뭐 대출 받으세요 이러는 건데 이거는 빈번한 매매 가지고 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하고 달리 증권업계가 돈을 버는 방식이 달라져 있으니까 제가 이제 빈번한 매매를 뭐 유도할 그럴 이유는 전혀 네네네. 없습니다. 네네네. 뭐 그런 거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 의도가 네. 아니고 이게 오랫동안 일단 살아남으셔야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은
아홉 번은 올라가려고 해요. 한 번 떨어질 때 좀 심하게 떨어져서 그렇지. 그러니까 오래 남으면서 한 번 어떻게 잘 좀 많이만 안 당하면 그러면 결국 이기는 게임이기 때문에 살아남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강에 떠 있으면 바다로 간다라는 겁니다. 아, 떠 있어야 하면? 돼요. 떠 있어야 돼요. 근데 좀 빨리 가려고 헤엄치다가 힘 빠져서 쭉 가라앉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게임을 그렇게 봐요. 주식 투자 게임은 강에 떠 있는 게임이다.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오랫동안 자기가 살아남고 경험을 쌓아나가고 뇌가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습관을 처음부터 들여야 되는데 네네. 물타기가 가장 나쁜 습관이다. 그거면 아. 차라리 피라미드 기법이 낫다. 근데 사실 뭐 피라미드 기법도 초보자한테 권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 피라미드 기법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시장을 시장을 이렇게 생각한다. 시장을 따라가는 거니까. 따라간다. 제가 오늘 뉴스 3을 평소보다 한 6, 7분 빨리 끝낸 이유를 아시겠죠? 정프로. 네. 제가 요거 하나는 좀 저 읽어 드리고 싶은데. 뭐죠? 제시 리버모어가 1940년 11월 28일 오후 4시 30분경 권총 자살했어요. 네. 근데 아내한테 유서를 남겼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니나에게 이젠 어쩔 수가 없구려. 모든 게 최악이라오. 난 지쳤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소. 이것만이 나의 탈출구가 될 듯하오. 당신의 사랑은 내 분수에 넘친다오. 난 실패자오. 정말 미안하오. 이것만이 내게 남겨진 유일한 길이라오. 이렇게 쓰고 이제 권총자살 했는데 그 김상무님 말씀 드리면서 내가 우리 저 주식 투자하는 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우울하시면요. 일단 좀 쉬십시오. 아, 잠깐 요거 너무 막 우울하고 막 막 이게 막 그러면 일단 아무것도 하지 말고 좀 쉬시는 게 좋아요. 예, 이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네. 주식 투자하면 우울하시면 안 돼. 분노 아까 말씀하신 그 단계 맞거든요. 예, 부정, 분노, 예? 체념, 우울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우울의 기운이 있다. 그러면 계좌를 끄시고 좀 떨어져 계셔야 돼요. 네. 예, 절대. 제가 하나 팁 드리자면 저까지 막 하다가 막 이것저것 다 안 되고 막 못하긴 다 안 되잖아요. 그때 그 계좌 말고 다른 계좌를 개설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 망가진 계좌를 안 보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좀 외면하시면 여러분의 정신 건강에 꽤 도움이 오늘 완전 역대급 19금이었는데 될 수 있습니다. 한국 접골원 협회에서 후원 받아서 나오신 거예요? 이렇게 뼈를 때리시게? 네, 그렇게 해서 계좌 여러 개 튼 분들 제가 봤습니다. 네, 자, 너무 우울해지시면 그런 방법도 있다는 말씀 제가 드렸고요. 좀 기다리세요. 같이 투자자 전도사 한 분 모셔가지고 내가 진짜 심야 토론 진짜 한 4시간 해버릴 테니까.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김일구 상무님, 역시 오늘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